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오늘 뉴스타파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MBN 광고 영업문건 유출 사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방송을 광고와 맞바꾸고 보도를 이용해서 약탈적 광고 영업을 자행하는 종편의 적나라한 속사를 시청자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네, 김경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건이 뭐 나왔다면서요? 이건데요. 뭐 한 18페이지짜리 문건인데 이게 네. 일종의 어떤 기업체의 영업 일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MBN이나 뭐 TV조선 이런 그 종합 편성 채널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은 그 미디어랩이라는 광고 대행 회사가 하나씩 있어요. 그 대행 회사의 광고 사업팀 쪽에서 직원들이 하루하루 작성한 그런 일지인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작성된 거는 그 MBN 쪽, MBN 네. 미디어랩에서 나온 겁니다. 그 광고 사업팀 직원들이 하루하루 어떤 광고주를 만나서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협상을 하고 그래서 결국 얼마나 광고를 유치하고 협찬을 유치했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은 저기 그 미국 교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네. 선데이 저널이라는 매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처음으로 폭로를 하면서 공개가 됐습니다. 야, 이거 이 정도 이 깨알같이 그 내용이 많은데 네. 이 정도 문건이면 거의 뭐 1급 비밀 이죠. 그렇죠. 사기업 입장에서 보면 비밀이죠, 비밀. 근데 이 내용상 어떻게 뭐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종편이 이제 만들어진 이후에 벌써 네. 3년이 넘었는데 종편이 만들어진 이후에 종편들이 광고 영업을 너무 세게 한다. 그러니까 뭐 좀 어렵게 얘기하면 뭐 약탈적인 광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풍문들은 많았거든요. 많았죠. 근데 뭐 증거가 없으니까 사실 풍문에 불과하고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런 행태들이 요 문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저도 짐작은 했지만 취재를 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이 정도까지 영업을 하는지는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MBN 측에서 그 광고주에게 협찬이나 광고를 받고 그 돈으로 광고주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요. 아하. 그리고 보도국 기자나 뭐 데스크들이 직접 영업을 뛰고 기자가 그렇죠. 야. 그래서 그런 부적절한 광고 영업 행태가 일상적으로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반복돼 왔다 이런 건데요. 그 최근에 이게 종편 우리가 지금 종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화제가 됐던 그 TV조선 뭐 얘기가 있어요. 그 뭐 예, 예. 그 종편 스타일로 요 얘기를 한번 하면 이렇습니다. 종편은 일단 약간 비스듬히 앉아요 대부분. 비스듬히? 네,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목소리를 크게 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이런 사안이 나오면 저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보기에는 MBN 이거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뭐 어떻게 엄청나게 이거 다른 언론인들 말이야, 피해를 주는 그런 사안이에요. 종편이 이게 뭐 방송이에요? 이게 뭐 완전히 쓰레기지 뭐 거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종편이 아니니까요. 농담이고요. 농담 잘하시네. 그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요 문건이 이제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두 달 동안 기록된 항목이 한 300개가 넘는데 예. 여기에 광고주, 뭐 기자, 그리고 뭐 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점검을 해봤습니다.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 문건의 내용 말고도 더 심각한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종편이 실제로 광고 영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광고 따낸 광고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어떤 적나라한 속사를 그 박경현 PD하고 정재원 기자가 직접 들여다봤습니다. 네. 노화를 막는 비밀의 열쇠. 잃었던 시력을 되돌리는 건강 비법이 있다? 청균우설 제작팀 앞으로 도착한 정체불명의 우편물 하나. 그 내용물이 궁금해지는데. 뭐야 이게? 누군가 오랫동안 사용한 듯한 안경 하나. 지난 1월 4일 방송된 MBN의 인기 교양 프로그램 청기누설. 눈이 좋아져 필요 없어진 안경을 방송국으로 보낸 제보자를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제 눈을 좋게 만들어준 왕의 열매라고 하는 아로니아입니다. 시력 회복의 비법이 왕의 열매 아로니아? 방송이 소개한 시력 회복의 열쇠는 아로니아 열매. 제보자 A씨는 아로니아를 먹고 시력이 0.2에서 1.2로 좋아졌다고 합니다.
웬만한 극장 다 볼 정도로 체력이 좋아졌고 노안에 대한 그 걱정도 사라지고 도리어 이제는 나이를 먹으면서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아요. 의사의 설명도 곁들여집니다. 아로니아의 성분이 그 심각한 염증을 호전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두 번째는 수정체 혼탁의 발생 그리고 진행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뭔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눈이 좋아졌다는 사례자를 찾아봤지만 청기누설 홈페이지의 출연자 정보 코너에는 제보자인 A씨의 연락처를 공개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 아로니아 판매처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확인 결과 이 연락처는 다름 아닌 제보자 A씨의 전화번호였습니다. A씨는 경북 상주에서 아로니아 농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를 찾아가 봤습니다. 뉴스타파 광대형부터 나갑니다. 예예. 어 예. 좋은 대신에. 내가 TV 봤는데 많이 왔다 그러면 어디서 사 먹었냐고. 우리가 농장에 나한테 사세요. 참 그러게 돼 참 이쪽하고. 안경을 소포로 보낸 것도 제작진이 시켜서 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확인한 데 보내라고 해서 보냈어요. 아 보내라고 해서 보냈던 네. 거예요? 아. 그냥 확인해봐야 된다고. 방송에 출연했던 의사의 말도 다릅니다. 그분은 아마 외상성 백내장이 있던가 그런 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외상성 백내장은 많은 경우에 시간이 지나가면 혼자 좋아지거든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편집을 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다음에 건 너무 근거가 없어서 저희 조금 곤란하다 이런 거는 네. 또 그 이후로는 저희한테 연락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MBN은 왜 이렇게 무리하게 프로그램을 제작했을까? 이번에 유출된 MBN 내부 문건입니다. 방송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3일 광고주 한국인삼공사와 관련해 청기누설 기획 PPL 확정, 1월 4일 신년 특집 아로니아 아이템 확정, 12월 선청구 예정으로 3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청기누설 아로니아 편은 광고주 인삼공사로부터 3천만 원을 받고 만든 프로그램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인삼공사 측은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누가 집행을 했는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누가 집행을 했고 그러면 뭐 기한자나 뭐 그런 걸 확인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서요. 인삼공사는 지난해 9월 홍삼담은 아로니아라는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1월 4일 날 방송 나갔잖아요. 나가자마자 동시에 준비했다는 듯이 터뜨렸잖아요. 예를 들어 준비 다 하고 있다가 세팅 다 하고 있다가 동시에 판매 딱 들어갔잖아요. 그 뭐지 방송들이 그게 수법이 그런 건지 이제 뭐 뒤에서 정작 큰 돈 그 먹는 그룹은 따로 있고 농민은 앞에서 그냥 들리다 쓰고 이용 다 한 거고. 유출된 MBN 내부 문건에는 광고주 한국인삼공사와 관련해 1월 초 방영되었던 아로니아 건의 경우 홈쇼핑에서 목표치의 150% 판매 달성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청기누설 아로니아 방송편에는 협찬을 받았다는 사실은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돈을 받고 만든 일종의 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뉴스타파는 MBN 측에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방송인 듯 광고인 듯 모호한 아로니아 편이 방송된 뒤 2주 후 지금 청기누설에서 공개된다. 청기누설에서 왔습니다. 네. 어머니 근데 강원도가 무지 춥네요. 근데 손이 네. 따뜻하시네요. 네, 따뜻해요. 한겨울에도 추위 걱정이 없다는 이번엔 홍삼 편을 방송합니다. 벗기지 않은 채 증기로 쪄서 건조하는 증숙 과정을 거친 것으로 홍삼액을 김치에 넣어 먹고 수족냉증을 치료했다는 특이한 사례자. 무엇일까? 취재 결과 이 사례자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홍삼 판매업자였습니다. 홍삼 농장을 하시는 입장에서 네. 사례자로 출연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고민은 없으셨어요? 있었죠. 나중에. 왜냐면 뭐 저야 뭐 나와서 매출을 올리면 괜찮겠지만은 뭐 만약에 시청자들이 이거 보고 저 사람 이거 사업하는 사람이네 알면은 신빙성이 또 떨어지겠죠. 역시 유출된 MBN 문건에는 지난해 12월 16일 광고주 한국인삼공사와 관련해 청기누설 수족냉증편 기획 PPL 1월 3천만 원 컨펌,
홍삼 아이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방송이 나가기 5일 전인 1월 20일에는 더빙용 나레이션 광고주 전송, 컨펌 기다리는 중, 방영에는 무리 없을 전망이라고 나옵니다. 돈을 받고 홍보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것도 모자라 방송되기 전에 방송 내용을 광고주에게 보내 확인까지 받았다는 뜻입니다. 광고주랑 뭐 같이 회의도 하세요, 제작진이랑? 원하는 바 있으면 얘기를 하시는데 하시는데 그걸 대해서 뭐 이렇게 해서 요구사항을 하는데 할 수 있는 걱정 혼자서는 해드려요. MBN 문건을 분석한 결과 방영 시기와 프로그램, 아이템까지 일지에 적힌 대로 방송이 진행된 경우는 모두 8건입니다. 대부분 수천만 원의 광고주와 계약이 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광고주들에게 연락해 물어보자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에 거야? 있는 대부분의 프로들이 다 그런 식으로 협찬받아서 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뉴스조차도 협찬받아서 제작하던데 담당하시는 프로는 뭐라고요? 저희는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인데요. 뉴스타파는 협찬 네. 안 받습니까 혹시에? 뉴스타파는 협찬을 받지 않습니다. 뉴스타파 박경현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그 TV에서 어떤 뭐에 좋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저부터도 그냥 믿어버리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 사실은 광고주가 제작자한테 돈을 줘서 만드는 일종의 광고라는 얘기네. 그렇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뭐 저희 집만 해도 뭐 TV에서 예를 들어 뭐 당근이 좋다 뭐 이런 방송이 나오면 저희 어머니가 가끔 사오시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갈아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사람들의 심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방송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MBN이 있고 광고주가 있는데 어느 쪽에서 먼저 접근을 하든지 만나게 돼요. 만나서 광고를 얼마나 줄 건지 이제 협상을 해갖고 맞고 그 광고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건지까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MBN이 그걸 제작을 해서 방송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주한테 이렇게 맞춤 제작형으로 주문 제작형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약간의 과장, 네. 뭐 윤색. 뭐 왜곡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앞에서 보신 것처럼 결국 시청자들이 보는 게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아닌데 그리고 광고라는 뜻인데 그 광고가 심지어 과장 광고이고 뭐 왜곡된 광고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나온 것만 해도 심각한데 예. 여기 보면 뭐 앞으로 4월달 뭐 5월달 뭐 앞으로 올 내용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것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몇 것만 말씀드리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저기 클로렐라라고 아시죠? 예. 그거를 MBN에서 하는 유명한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시청률 좀 높은. 그 프로그램들에 여러 번 노출시켜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대상이라는 식품회사에 1억 3천만 원을 제안을 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에.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파프리카를 어떤 프로그램에 노출을 시켜주겠다. 그래갖고 파프리카 영농조합에 5천만 원을 제안했다. 뭐 파프리카 말고도 아까 뭐 크로렐라 파프리카, 뭐 돼지고기, 뭐 당근, 굴, 뭐 광어, 네. 먹거리 방송 같죠? 이게 너무 네. 많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종편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이상하게 저 프로그램에는 뭐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오래 가고, 이거 프로그램이 그 노출 빈도가 작고 그러면은, 아, 저거 꼭 먹어야겠구나. 어머, 저거 꼭 사야 해. 이게 아니라, 아, 저거는 혹시 돈 주고 만든 프로그램, 그러니까 광고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좀 시청자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습니다.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런 그 영업 과정에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이 기자 데스크까지 이렇게 개입이 돼가지고 한다면서요? 예. 이 문건에 보면은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자나 데스크가 광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예. 어떤 정황들이 나오는데요. 상식적으로 광고주한테 영업을 뛰어다니는 기자가 그 광고주와 관련되는 뭐 어떤 기사가 있으면 제대로 기사를 쓸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문건에 보면 대표적으로 보도국 경제부장이 뭐 은행 관계자랑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고를 최대한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어떤 관공서 출입 기자가 그 관공서 측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광고 예산 증액을 위해 작업을 한다. 작업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을 확인을 해보려고요. 그 MBN 측에 여러 차례 좀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접촉도 해보고 답변을 안 주더라고요. 그렇게 취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MBN 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아, 드디어 이제 답변을 하려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받았는데 대답이 좀 황당하더라고요.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네. 그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일단 없고요. 네, 뭐 저희 사정을 잘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네,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예, 네, 뭔가 좀 궁금해서 계속 이제 전화를 할까봐 그게 걱정이 되고 전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게 전화가 오긴 왔는데 네.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는 전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기 싫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 취재진은 할 수 없이 이제 직접 확인이 안 되니까 이 뭐 프로그램들 그리고 프로그램에 나온 출연자들 뭐 그리고 제작진들 이쪽에 간접적으로 좀 확인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광고주의 돈으로 보도국의 뉴스가 어떤 식으로 뒤틀리고 있는지 그걸 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홍여진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방송되는 MBN 뉴스 경제 포커스. 경제 토크쇼 MBN 경제 포커스입니다. 수십조 원을 투자한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투자액의 10%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국제 기부냐, 깡통 자원 애교다 그런 말까지 들리고 있는데요. 자원 애교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은 에너지 공기업들을 비판합니다. 41조 원의 막대한 국비 유출 사례다. 그런데 앵커가 뜬금없이 그래도 한전은 잘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출연자에게 던집니다. 한전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 뭐 좀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국내 에너지 자원 개발을 하는 회사는 이어서 한전의 자원 개발을 긍정적으로 결론 냅니다. 전문 회사다 보니까 좀 경험이 많이 쌓여져 있는 네. 거네요. 그래서 이제 좋은 광고에 투입을 해서 당시 출연했던 전문가도 앵커의 질문이 이상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뭐 한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한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자세히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팔로우업을 안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모르는 상태였으니까 근데 질문 자체가 한전을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답변은 일반적인 이제 해외 자원 개발에서 그런 쪽으로 대답을 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모르겠어요. MBN 쪽에서 뭐 질문을 그런 거를 일부러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질문지에는 한전이 특이하게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앵커의 질문과는 달리 한전은 해외 자원 개발에 1조 6천억 원을 투자했다. 막대한 손실이 우려돼 최근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MBN은 전혀 엉뚱한 결론을 내립니다. 전 세계 20개국에서 37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약 3조 원의 매출을 달성한 한전은 올해 4조 5천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말일까? 4조랑 3조라는 얘기는 어떻게 듣고 어디서 확인을 하고 이게 그 경영공시에 나오는 거예요? 저희 뭐 자원 쪽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 수치예요. 소위 말해 좀 황당한 네, 보도가 나간 것 같아요. MBN이 취재를 했나요, 여기를? 아니요, 전혀 안 했죠. 저희 처 내부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고 이게 뭐냐 어떻게 된 거냐 홍보실 쪽으로 제가 오히려 물어봤어요.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보도가 나간 걸까? 보도가 나가기 4일 전 MBN 미디어랩 광고사업팀 직원이 작성한 업무일지입니다. 광고주인 한국전력공사와 관련해 금년도 하반기 선청구되었던 건을 경제포커스에서 소진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6일 자원외교 편이 다뤄지는데 여기서 한국전력공사를 부각시킬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2월 6일 방송에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한국전력에게 받은 광고비를 광고 대신 뉴스로 갚은 MBN 경제포커스는 같은 날 임대주택 문제도 다뤘습니다. 오늘 이슈의 현장에서는 임대주택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제 머릿속에 반짝 떠오른 게 있었는데요. 바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셋값이 폭등하니 임대주택을 공략하라는 내용입니다.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어떤 자격이... 뉴스 꼭지 5분 동안 LH공사 관계자가 등장해 LH공사 임대주택의 장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유출된 MBN 문건에는 광고주인 LH공사와 관련해 12월 2000 경제포커스건이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2천만 원을 받고 보도를 해준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LH공사는 전혀 모르겠다고 발뺌했고 MBN 측은 계속 답변을 피했습니다. MBN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요. 죄송해요. MBN 경제포커스에 지자체장을 출연시켜주는 대가로 협찬을 요구한 정황도 나옵니다. 12월 22일자 영업일지에는 광고주 인천시청과 관련해 광고 외에 경제포커스 시장 출연 협찬 제안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경제포커스라는 프로그램에 유정복 시장을 좀 출연시켜달라는 협찬을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MBN에서. 저희가 그런 제안을 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제안을 했었던데 그런 걸 해서 예, 그걸 더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텐데 네. 저희는 그런 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못 해준 거죠. 예, 돈이 없다 보니까. 시장님 출연은 광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출연을 시켜주고 나중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광고를 더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데 그런 거가 제안이 들어온 매체가 뭐 비단 뭐 좀 MBM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사실. 결국 광고비를 더 주지 못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MBN에 출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광고 영업에는 보도국 데스크도 동원됩니다. MBN 문건 12월 1일자에는 광고주 KB금융지주와 관련해 경제부 채무부장이 KB금융지주 홍보부장을 직접 만나 올해 MBN에 2억 원이 부족하니 광고로 최대한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나옵니다. 또 금액을 확정한 후 경제부와 내용 공유가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그건 MBN에서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지.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확인해 줄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출입 기자들도 동원됐습니다. MBN 문건 1월 8일자 업무일지, 광고주 부산시청. 안모 주재 기자를 통해서 정확한 광고 내용 파악하고 작년에 비해 올해 예산 증액될 수 있도록 작업할 예정. 부산시는 그러나 문건에 나온 내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시청 내에 네. 뭐 있어가지고 뭐 오다 가다가 화장실에서 만났거나 복도에서 만났거나 만나지는 안 만났겠습니까? 아 근데 광고권을 근데 같이 얘기한 적은 없으시다니 광고권 얘기예요. 가지고 강점은 거짓낸 적이 없거든요. 부산시는 올해 MBN과 2억 2천만 원의 광고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신개념 경제 토크쇼 MBN 경제 뉴스와 기자를 앞세워 광고와 협찬을 따내는 종편. 종합편성 케이블 방송사라기보다는 한전 같은 네. 경우에는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종합광고 홍보 대행사에 가까워 보입니다. 뉴스타파 홍혜진입니다. 광고팀이 기자하고 합동으로 광고주를 압박해가지고 광고를 따내고 광고를 따내고 난 뒤에는 이제 프로그램이나 뉴스를 통해서 그 광고주를 달래는 뭐 이런 형태의 영업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이런 행태가 MBN만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다 있겠죠. 그래도 네. 종편들은 아마 사정이 다 비슷하다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상파도 그리고 뭐 지상파나 뭐 종편이 아닌 다른 PP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채널들도 이런 어떤 영업 관행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관련된 그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MBN하고 뭐 경쟁 채널 관계에 있는 채널 중에 한 군데가 한 군데 그 보도 간부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도국 데스크들이 광고국 사람들하고 만나가는 거는 일상이라는 거예요. 일상. 예, 뭐 심할 때는 하루에 한두 번씩도 만나고 그래서 협찬과 관련해서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홍보팀, 그러니까 대기업 홍보팀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제가 아니 종편 그 경제부장들이 광고를 실제로 영업을 껴요? 내가 물어봤더니 아 뭐 그 당연한 걸 물어보냐고 뭐 기자 생활 많이 해본 사람이 왜 그러냐고 경제부장들이 당연히 광고 영업을 띄고 다만 종편 정도 되니까
작은 기업들은 안 건드리고 좀 그래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을 상대한다. 체면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 이 사실 그 뭐 지상파나 다른 매체들도 그렇지만은 네. 이 종편이 사실 이 시장에 들어옴으로써 광고 영업의 행태가 점점 악화됐다 이런 평가도 사실 있잖아요. 많이 혼탁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상파 KBS, MBC 같은 경우는 코바코라고 있어요. 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있는데 네. 이쪽에서 광고 영업을 간접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영업을 안 하고 그 코바코에서 영업한 걸 받는 거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MBC에서 PD 수첩을 할 때 제 PD 수첩 프로그램에 나가는 광고는 코바코에서 광고를 판 거지 MBC에서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삼성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해서 그 광고의 내용에 삼성이 뭐 뺀다거나 또 다른 기업이 뺀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그런, 그렇죠. 그런 일단 여지가, 일종의 차단막이 있었죠. 예, 그런 여지가 좀 적죠. 근데 이제 종편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으로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미디어랩을 갖고 있어요. 종편도 간접적으로 영업을 하도록. 네. 다만 종편은 종편이 네 개지 않습니까? 네. 그 네 개가 미디어랩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보통 141랩, 뭐 자사 미디어랩 이렇게 일종의 특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 문건에 나온 것처럼 그런 141랩, 자사 미디어랩이 직접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상에.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종편 같은 경우는 신문사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신문사들은 이게 규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방송처럼 간접 영업을 안 하고 직접 영업을 해요.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바로 삼성에 가서 광고 영업을 한다는 거죠. 그 신문사들이 종편 광고 방송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종편 방송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문사의 영업 행태를 계속 지금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종편이 크도록 해주기 위해서 직접 영업이 가능하도록 일종의 특혜를 준 게 아닙니까? 그 특혜라는 말이 많았었고 그 우려가 사실 현실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광고 행태는 뭐 꼭 MBM만의 게 아니라 종편 전체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네. 그렇죠. 그 MBM 문건에 실제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MBM 미디어랩 사람이 광고주들을 만났더니 광고주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른 종편들 우리 우리를 협박한다. 우리 참 곤란하다. 뭐 협박한다는 얘기가 뭐 광고 달라는 거겠죠. 그게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그런 대목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당사자들은 물론 다 부인해요. 이 문건에 나온 내용들을. 그래서 이쪽 이 광고주들이 부담스러워서 얘기를 잘 못하니까요. 광고주들을 주로 취재하는 매체가 있는데요. 그 매체의 기자와 한번 접촉을 해봤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이제 광고주들을 위주로, 그러니까 광고와 홍보 이쪽을 위주로 취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사정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종편 사사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종편 사사가 어떤 식으로 광고를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 광고주들은 이 종편 사사의 요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잠깐 들어보죠. 예. 그 각 채널에 이름을 거론을 예. 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예. 가령 MBN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청률은 최고니까 사사 중에 최고대로 해달라 그렇게 예. 얘기가 나오는 거고 JTBC 같은 경우는 워낙 히트 프로그램이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단일 프로그램은 우리가 최고니까 우리 최고대로 해달라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사업자 같은 경우는 다른 쪽이랑 똑같이 대우해달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제일 떨어지는 매체 같은 경우는 본지랑 세트로 묶여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연구지 쪽에서는 관계를 생각해서 완전히 뭐 뿌리치지 못하는 거고 예전보다는 시청률이 좀 올라갔으니까 광고 효과는 조금 높아졌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것에서 있어서는 좀 말도 안 된다는 그런 그 일반적인 시각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사실은 이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명백하게 조사를 해야 될 사안이고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미디어랩, 그러니까 종편 미디어랩을 만들 때 방통에서 만든 허가 조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허가 조건에는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광고 판매를 조건으로 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방송 광고 판매 대행법, 그러니까 이른바 미디어랩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 11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서 얘기한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문건이 사실로 확인이 이제 공식적으로 된다면은 네. MBN 미디어랩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는 아주 뭐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언론 노조 측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기업이라든가 또 뭐 제품을 홍보해주고 그 대가로 얼마 줘라. 우리가 뉴스로 뭐 몇 분 내보내줄게. 돈을 달라. 이런 식의 행위를 했다는 거죠. 이것은 심각하게 어떤 그 언론의 광고 시장을 완전히 흐리는 것이고 그것을 이런 어떤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만든 법이 미디어 랩법인데 미디어 랩법의 입법 취지를 완전히 무색해하는 그런 행위였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허가 취소까지도 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근데 뭐 사실 이게 종편을 만든 것도 그리고 또 이 채널 배정에서 이 특혜를 준 것도 다 방송통신위원회인데 그렇죠.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연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그 네. 부서하고 통화를 해봤는데요, 방통위에. 얘기가 일단 조사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시작 단계니까 사실 관계부터 확인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왠지 느낌부터 미지근한 느낌이네요. 아니, 그래도 조사는 하겠다는 거죠. 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제 시민사회 단체나 이쪽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관련해가지고 최진봉 성공에 대해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종편 탄생에서부터 종편에게 혜택을 줬던 모든 과정에 방통위가 개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지면 방통위한테 화살이 돌아가요. 비판의 화살이. 왜 약탈적 광고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많이 언론 노조나 시민사회 단체가 비판하고 안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자사 미디어 랩을 허용해 주고 3년 동안 미디어 랩 편입을 유예해 주고 이런 행동을 왜 했냐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의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됐으니까 사실은 종편의 이런 문제를 다 들춰내면 결국 방통위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가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제대로 좀 조사를 하는지 계속 네. 좀 지켜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아마 MBN은 억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언론에서도 다 하는 일인데 왜 우리만 갖고 그러느냐. 뭐 이해도 갑니다. MBN 영업일지가 폭로된 뒤 이 사안에 대해서 보도한 언론은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 언론에게 MBN의 경우는 약간 심할지는 몰라도 특별한 사례는 아니고 따라서 목소리를 높여서 비판하기는 좀 부끄러운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깨끗이 정화해야 할 언론이 사실은 더 더럽다는 것.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패를 해결하려면 언론을 정화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입니다.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부패의 덩어리를 도려내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MBN과 종편의 광고 행태부터 조사하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MBN 이거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뭐 종편이 이게 뭐 방송이에요? 이게 뭐 완전히 쓰레기지 뭐 거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종편이 아니니까요. 농담이고요. 종합편성 케이블 방송사라기보다는 한전 같은 네. 경우에는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종합광고 홍보 대행사에 가까워 보입니다. 담당하시는 프로는 뭐라고요? 저희는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인데요. 뉴스타파는 협찬 네. 안 받습니까 혹시? 뉴스타파는 협찬을 받지 않습니다.